언론사에 버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일단 다 허위 사실이다. 기사 한 줄이라도 남은 전쟁이다. 으름장나 막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초사님께서 직접. 그럼 당장 언론사 사장들 전화 연결하시게. 식사 자리도 준비하고. 네. 그리고 기자들에겐 다른 걸로 환상 차려주시게. 다들 군침이 돌았을 텐데 굶겨 보내면 마음 상하지. 장필성이 있지 않은가? 어차피 곧 출소할 거. 대한민국 경찰 총경 살인에 가담하다. 그걸로 도배하게 해. 근데 김종삼이 뿌린 자료 중에 장필성 진술도. 그러니까 장필성이 먼저 터져야지. 그래야 그 인간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지어낸 얘기 같지 않은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장 죽이시게. 김종삼. 그놈이 너무 오래 살고 있어. 네. 어때요? 뭐 불편한 거 없어요? 당연히 다 불편하죠. 가만히 있어. 아유, 그렇게 불편하시면 나가셔야지. 근데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나갈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람 하나 처리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소식 들려오면 나머지 한 분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체포까지요?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 교통사고일 테니까. 둘 다 싫다면요? 두 분 다 여기서 못 나가시게 될 겁니다. 구원장님이 아십니까? 글쎄요. 원장님 포가 석자라. 그리고 이건 소장님 뜻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대신 기다리는 부장님. 부장님은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김현중. 부장님. 기다림 꼭 풀어주십시오. 약속 안 지키면. 부장님.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끝낼 테니까 넌 잘 빠져나가. 죄송합니다, 부장님. 그래. 누굽니까? 교통사고 당할 사람이.